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후원 캠페인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좀 해주십시오. 뭐, 방법은 뭐, 제가 추천해 드리는 거는 주민센터, 가셔서 하시고, 안 되시면 밑에, 예, 세계단체 보시고, 현재 250분 해주셨고, 하는 이유는 뭐, 다 아시죠, 이제? 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나와 내 가족과 내 주변이 예, 무조건 다잘 됩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예, 하면 할수록 원하는 일들이 다잘 된다. 궁금하신 분들은 5월 17일 영상 부자 되는 법2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요. 네, 여기 김단태, 네, 이런 투자왕. 거기 올라온 영상인데요.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 연준의 심판은 나를 오는가? 예. 뭐 상당한 또 분이 예, 계시네요. 예, 그래서 구겐하임 CIO 인터뷰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잘 해줬습니다. 여러분 한번 꼭 보십시오. 예. 안 보신 분들은 여러분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는 지금 네, 이렇게 추세적인 하락을 보이고 나서 예. 어떻습니까? 그리고 나서 살짝 지금 뭐 조정을 주는 모습인데, 그래서 앞으로 달러 인덱스 방향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잘좀 보시고, 앞으로 요 흐름에 따라서 이제 금과 은이 또 요동을 좀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달러 인덱스와 금과 은은 완전히 반대다. 예, 꼭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접근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네, 골드 실버 레이시오 금은비를 나타내는 건데 조금 특이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고점, 여기 고점, 여기 고점이었는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폭등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다시 조정을 줬는데 이때가 이제 리먼 사태 때 그때 고점으로 해서 금은비가 이렇게 해서 30까지 내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소위 말하는 저쪽 연준 떨머니들과 그 다음에 JP 모건 떨머니들 걔네들이 조작을 한 겁니다. 이 조작의 증거가 이겁니다. 그래서 보시듯이 여기 30 부근에서 저점을 찍고 금은비가 계속 여기까지 3월달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올 3월달까지. 그래서 무려 이제 10년에 걸쳐서 상승을 했는데 얘가 보니까 파동을 탔더라고요. 그래서 파동을 보니까 1파, 2파. 그래서 2파도 38.2% 정확하게 돌리고 그래서 요 소파동은 여러분들이 한번 네, 카운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3파가 진행이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자, 3파도 보면 3파, 그 다음에 4파, 예. 네. 얼마나 돌렸냐면 50%를 돌렸습니다. 네. 자, 그리고 나서, 자, 5파. 요렇게. 원래 전통적으로는 요83 부근을 타고 내려와야 되는데, 네, 하여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에 의해서 얘가 이렇게 폭등을 했다. 네, 그래서 요 폭등 기간은 네, 코로나 바이러스 그것 때문에 팬데믹 상황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 자 일봉을 보시면 자 일봉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고점을 찍은 데가 3월 18일 찍고 나서 계속 하락을 했는데, 그래서 하락도 1파, 2파, 3파, 4파 지금 또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큰 파동이 A 파동이 이제 마무리가 어느 정도 되고 나서 네, 다시 반등을 줬다가 또 18호 이렇게 내려오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금은비 예. 어차피 금은비는 네, 시간이 지나면 좁혀지게 돼 있다. 네, 그렇게 여러분이 판단하시고 잘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83, 네, 옛날 그 고점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고 보시면 되겠고. 자, 금 선물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금 선물 상황을 좀 보시면, 자, 이렇게 큰 파동에서 이제 조정 2파를 2파 조정이 있은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상승이 나와 있죠. 안 죽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만한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진정한 돈은 금과 은이다. 네. 조정을 보여도 여기처럼 이렇게 널뛸 한 달 사이에 널뛸 수는 있어도 전체적인 트렌드는 상승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이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닷컴 버블 때 이때 리먼 사태 때 그다음에 고점을 쭉 찍고 1920달러 부근. 네. 그래서 완전히 눌렀습니다. 누가? 네. 연준 장돌뱅이들이 눌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금 조작이 없었으면, 네, 금 조작이 없었으면 금값은 서민들이 더 접근하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은값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지금 네, 그 틈을 노려서 이제 다른 투자자들이 이런 엄청난 매수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보험 차원에서 노후 대비로, 그래서 현재 3파 진행 중이니까 대상이 계산하는 이론값은 네, 4,000달러 이상,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심지어는 달리오 옹께서는 네, 2만 달러까지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잘 좀 보시고요. 자, 은 선물 차트인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렸죠. 네. 지금 현재 상황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네. 종가상으로는 38.2%를 안 깨죠. 여기 살짝 아래 그림자가 50% 라인까지는 접근을 했었습니다. 예. 제가 그래서 데드라인이 16.5달러를 찍으면 저가가 여기를 터치하면 파동이 다시 그려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런 우려하는 상관없이 다시 이렇게 예, 상승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거 잘 보셔야 되는 게, 자, 파동으로 하나, 둘, 셋, ABC 파동을 그렸습니다. 네. 더 내려올 수도 있지만, 네, 현재 이 상황으로 봐서는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해보고요. 또 모르죠. 하도 지금 뭐 널뛰는 그런 시기라 여러분들도 잘 좀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자, 앞으로는 자,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네. 자, 이런 상황이 되겠죠. 여기 보면 1, 2, 3, 4, 5, 20달러까지 가서 네, 조정으로 보이는 걸로. 다시 또 말씀을 드리면, 자, 만약에 여기가 5파가 되고 여기까지 내려오는, 네, 여기 38.2% 라인까지 내려오는 상황이 생기면, 예, 이게 앞에 있는 게 1파, 요게 1파, 예, 요게 2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런 시나리오도 참고하시라.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거 명심하시고, 네, 예, 잘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 은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은도 기세가 상당히 만만치 않죠? 네. 진짜 상당히 무섭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좀 더, 좀 진짜 초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을 보셔야 되겠다. 얼마만한 장기적으로? 네. 여기 보시면, 자, 지금, 이때가 리먼 사태 때 이제 금 실물 가격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렇게 폭등하는 구간,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까지 조정을 줬고, 예, 저점이 여기니까요. 예, 잘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거 까만 선은 여기 추세선입니다. 여기, 예, 그래서 그걸 잘 좀 보시는데, 지금 보시면 아주 예쁘게 쉬고 있습니다. 네,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지만. 그래서 여기 고점 19달러, 20달러를 넘게 되면 여기 구름대 보이시죠? 네, 구름대가 얇아져서 지금 여기를 벗어나려고 하는 모습이다. 네. 그러면 이 벗어나려고 하는 이 모습을 잘 보시고
저 위에서 내려온 저 추세선을, 네, 지금 돌파하려는 모습이다. 조금만 더, 예, JP 모건 똘마이들이 뭔가 액션을 취하게 되면, 네, 어떻게 될까요? 네, 예, 올라갑니다. 예, 얼만큼? 네, 상상을 초월하는, 네, 이런 예, 가격대를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이듯이, 네, 지표로 보듯이, 예, 조만간 튈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몇 달 상황이 아주 아주 중요하게 됐다. 예, 심지어는 구름대까지도 예, 지금 벗어나려는 모습, 후행스팬 캔들 위에 있고요. 예, 그때 예, 상당히 옆에 이렇게 조정을 줬다가 이렇게 그때 팬데믹 상황 때문에 이제 빠졌었는데, 늘 말씀을 드리지만 바닥 하나, 바닥 둘, 바닥 셋, 쓰리 바닥, 예, 이럴 땐 무조건 매수하고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보험 차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보험 차원에서 잘좀 판단하시고 네,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ETF나 뭐 선물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네, 공부를 하신 연후에 예, 접근을 하셔야겠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거 꼭 명심하시고 예, 우리는 실물 차원에서 꾸준하게 조금 조금씩 모아간다. 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상황들 잘 이해하시면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요거는 미 국채 3년물 3개월물과 자, 10년물이죠. 네. 그래서 요 상황을 좀 보시면 지금 네, 얘도 이제 오를 생각을 안 합니다. 예. 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일드 캡. 네. 그래서 거기다 모자를 씌워 나갔고요. 얘가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또 올라오니까 또 때리죠? 네. 아, 웃기죠? 네. 그래서 좀 이런 상황인데, 여기 지금 요 모양을 좀잘 보십시오. 1파, 2파, 자, 3파인데, 50% 돌리고 나서, 딱, 올라갈랬더니 또 때리고,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예, 요거, 중요한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네, 국채 2년물과, 미 국채 2년물과 10년물의 금리 차입니다. 조금 전에 요 그림 잘 기억하십시오. 예.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마찬가지죠. 예, 이렇게 풍덩풍덩풍덩 빠졌다가 이번에는 살짝 조정을 줬어요. 이렇게. 요런 형태로. 예, 그래서 마이너스 0.02까지만 가고 예, 2019년 8월 달입니다. 예, 그랬다가 지금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이고. 자, 그러면 얘도 어떤 고점 부근에서 이런 모양인데, 자, 일봉을 좀 보시면, 자, 어떻습니까? 조금 다르죠? 예. 전체적인 어떤 흐름은 좀 비슷한데, 자, 특히 여기 고점 부분을 잘 보십시오. 여기. 자, 얘가, 자, 이런 식으로 10년물을 눌렀더라고 하더라도, 2년물을 요구하고, 네. 그 다음에, 고점이 여기 낮아져 있죠. 예, 왜 그러냐면 요 3개월물이 금리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금리, 미국 금리. 근데 얘는 실제로 거래되는 거죠. 2년물은. 예, 2년물은 거래되는 거기 때문에 네. 고점이 거의 똑같습니다. 아까는 고점이 낮아졌고요. 네. 그래서 지금 얘의 동향도 엄청나게 중요하다. 자, 만약에 흐름이 이렇게 급격하게 이렇게 왜 그러냐면 미 정부에서 미 국채를 어마무시하게 찍어낼 겁니다, 여러분들. 네. 왜냐하면 돈 빚을 져서라도 돈을 풀어야 되는 그런 입장. 예. 네. 어떤 입장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덩달아 자, 미 국채 10년물을 일드 커브 씌워서 컨트롤한다고 하더라도 미 국채 2년물은 영향을 크게 안 받을 겁니다. 뭐안 받는 건 아니고 영향을 받겠지만, 네, 아까 3개월물하고는 틀리죠, 모습이. 네, 그래서 만약에 여기 있는 고점을 뛰어넘는 상황들이 생겨서, 네, 만약에 얘가 월봉으로 봤을 때, 네, 이게 어느 정도 올라오는.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 1,
그 다음에 뭐한2 정도, 요 부근까지 만약에 올라오는 흐름이 생긴다면, 네, 어마무시한 일이 생기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표값, RSI 지표값을 보더라도 계속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맞죠? 네. 그래서, 조금은 좀, 네, 우려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것 같다. 여기도 초입 모습을 보면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계속 윗그림자 달면서 올라오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짱대 한 봉으로 세웠습니다. 여기도 윗그림자 계속 생기고 있죠? 네. 이때도 연준이 안한게 아닙니다. 했는데, 예.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얘가 반응을 할까? 네, 상당히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는 3개월물하고 10년물을 보지 마시고, 모두 보신다? 네. 2년물과 10년물 꼭 같이 좀 보기 바랍니다. 그렇게 좀 보시고요.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금과 은은, 네. 달러 약세, 금과 은 강세. 그런 판단이 되고, 장기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건 10년 이상 장기 플랜으로 간다. 예. 왜? 내 노후 자금과 우리 아이들 조금이라도 물려주려면, 네. 그렇게 해야 되겠죠? 네. 그렇게 좀 보시고, 여러분들이 잘 접근하셔야 되겠다. 꾸준히, 소량씩 모아 가시라. 네. 아이들 후원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 모두 만사의 원만 형통하시기를 축원하면서, 네. 대사는 이만 마치고요. 교육 채널입니다. 자, 투자는 개인 책임하에 하시고, 제 영상은 개인 의견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적인 신뢰는, 네, 지향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